FM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학생들은 정부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비합리적이고 무감정적이며 오히려 인종차별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연합회는 총리와 보건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발송하면서 중국 본토로부터 오는 외국 여행자들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항의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지난 월요일 금지 조치를 8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관계자들도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예외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생연합회의 서신 내용에는 대학생들은 금지 조치를 폐지와 함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예외 사항도 요청했으며 국민 보건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입국 금지 조치는 비합리적이고 무감정한 조치이며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아시안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며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며 서비스를 거절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종차별이 심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업계도 금지 조치로 주당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1,1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란트 로버트스 재정부 장관과 켈빈 데이비스 관광부 장관은 어제 저녁 관광업계 대표와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대처 방안과 지원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IRD를 사칭하며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의 사기성 이메일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기성 이메일은 언뜻 보기에는 IRD 로고와 IRD의 보통 이메일 양식으로 되어 있어 진짜 IRD에서 환급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예를 들어 128달러 85센트라고 환급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기성 이메일은 환급을 받기 위하여 환급 링크를 누르게 하고는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IRD 관계자는 IRD의 공식 이메일에는 절대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IRD가 은행 계좌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보안이 잘 되어 있는 MyIR 웹사이트를 통하여만 요청하고 텍스트 문자나 이메일로는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며 사기성 이메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 있는 뉴질랜드 이민국이 폐쇄되면서 13,000여 명의 비자 신청자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는 뉴질랜드의 모든 임시비자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약 12,000건의 신청서를 이미 다른 사무실들로 보냈지만 아직도 13,400여 건이 베이징 사무소에 남아 있습니다. 6,000건 이상이 입국 제한으로 뉴질랜드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나머지 7,200건의 신청서를 다른 사무실로 분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처리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학생과 방문자 비자에 집중하기 위해 50명의 취업비자 직원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가능한 빨리 신청서 제출을 권고했습니다. 130명의 직원이 매주 만여 건의 비자 신청을 결정하는 뉴질랜드 이민성 베이징 사무소는 1월 24일 중국 신년 새해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비행이 금지된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날렸던 외국 관광객이 결국 드론을 압수당했습니다. 25일 자연보존부 DOC는 성명서를 통해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에메랄드 레이크스 인근에서 드론을 날렸던 관광객으로부터 드론을 압수했습니다. 주인은 드론 반환을 요구했지만 DOC 직원은 거부했으며 이튿날 주인이 재차 파카파파 비지터 센터를 방문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관광객은 이후 곧 출국했다고 DOC는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DOC 관계자는 통가리로 국립공원 상공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헬리콥터가 비행하며 이 같은 드론은 조종사들에게 큰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용히 산행을 즐기는 등반객들을 방해하고 사생활도 침해한다면서 만약 이 지역에서 드론을 목격한다면 비지터 센터나 전화 07-892-3729 또는 이메일 통가리로 vc@doc.govt.nz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 뉴질랜드 증시는 어제 약 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기준 상위 50위 지수는 어제 아침 2%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했고 한때는 3% 이상 하락했지만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며 그 전날보다 1% 하락한 1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했지만 여행과 관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회사들과 중국과의 직접 무역 사업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 한국, 이란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 시장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금융시장이 바이러스에 대한 명확성이 있을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8원 6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6원 2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0원 93전입니다.